인사할게, 이리와. 네요. 집중하자. 네요. 둘, 셋, 패스! 네, 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조심하자, 진짜. 자, 둘, 셋, 패스! 더 보이즈! 안녕하세요, 더 보이즈입니다. 저는 더 보이즈의 선우. 더 보이즈의 에릭입니다. 후, 자. 진짜 이상하게 방귀 낀 거예요? 내가 아까부터 이래서 오해할까봐 내가 아무도 안 하고 있었는데 뭐 아까부터 이랬는데 오해한 거 아니죠? 네, 이거 이거예요. 계속 끼네? 아니 형, 형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다 진짜 여러분, 내 가방 안에는 바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죠. 그거는 궁금하지 않아. 어, 야, 나 이거 내가 뭐라고? 제일 좋아하는 거지. 궁금하지 뭐라고? 아니, 좋아한다고. 궁금하지 뭐? 좋아해. 뭐야? 일단 뭐 시켰냐면 햄버거, 감자튀김, 피자, 치킨 윙, 그리고 볶음밥. 아! 가만 있어! 안 먹고 싶어! 이렇게 시켰어요. 아무거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무거나라고 했습니다. 아무거나 맞아요. 제가 영어를 읽었거든요. 아, oh, really? 예. 예? 오케이. 말! 오케이. 오케이. Pardon? 술을 너무 많이 갚았어요. 아, 그건 주자, 솔직히. 그건 형이 먹을게. 이겨야 된다. 저는 라면을 먹으러 갈 겁니다. 라면 팀 제가 찍으러 갈 테니까 잠깐. 안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네, 지금 라면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매점에 끓이는 라면 존이 있어서 선우가 사준대요. 그래서 라면 끓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선우가 사준대요. 넌 안 사줘. 문을 쫓기 제 거예요. 먼저 먹고 내 거잖아. 아니, 내가 먹고 그 다음에 사준다고. 뭐 너 걸로 만든다고? 내가 사 먹고 사준다고. 빨리 줘. 아 먼저 남겨 이걸. 아 진짜 아 빨리. 내가 안 살게. 먹고. 야 누구 거야? 아 네가 샀는데 내가 먹고 그 다음에 너가 사준다고. 너 오늘 안 먹는다는데. 아, 야, 이따 먹을 거야. 아, 갑자기 왜 또, 이따 사줄게. 아, 하지 마. 맞아. 아, 하지 마. 아, 왜 그래? 야, 진짜 웃긴다, 너. 내 거잖아. 뭐를. 진지해진다. 뭘 진지해, 내 건데, 애초에. 근데 어? 생각해보니까. 뭘 생각해? 뭘 생각해? 뭘 포기해? 아 지금 먹고 싶어? 어. 그럼 저기 크런치 먹을게요. 뭐? 크런치 지금 안 먹을 거지. 저 크런치 먹을 거지. 그건 지금 안 먹을 거지.
반띵하자. 아니 먹고 내가 사준다 이거 내 거잖아. 그래 그건 인정해. 그래 몰라 샀으니까 내가 먼저 먹고. 아예 먹어 먹어. 이거? 이거? 아니 크런키. 크런키? 크런키 먹으면 안 되냐? 와 진짜 손 없는 너 둘 셋 넷 너 둘 셋 넷 공 한 입만 좀 안 돼 두 번 한 입만? 아, 두 한 입만 찬스? 아니 나 먹을 거야 아, 스테이크가 같이 올라왔는데 아 잘 먹었어? 아스파라 어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인데 간단하죠. 야 팝콘 된다고 했는데 팝콘인데 이기면 어떡해. 아 제발 나 힘들어. 여러분 잘 하겠습니다. 예쁘지? 저희 더보이즈는 핸드폰을 갖고 현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고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뭐 사진까지 찍었어. 자영근이 진짜 내가 귀엽게 찍었어. 그거는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에릭이 선우는 뭐 귀여움이 뭐 하면서 트위터에 올려주잖아요. 귀엽죠? 첫 번째 사진은 굉장히 밤처럼 나왔다. 되게 귀엽다 머리 자르는 사진. 귀엽잖아. 그래서 아 너는 진짜 귀여운 거의 기준을 몰라? 내가 진짜 1초 아니 볼게. 항상 이거 올려도 돼?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그 올리려고 하면은 와 좀 보여줘! 너, 아, 나 보여줘? 나 시작해? 아 미안해 이렇게 멀리서 봐. 아 싫어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아, 장난질 사람 누구냐고요? Q 형이에요. 잠시만요. 이거는 대화를 하고 가야 돼. 일로 와봐. 이번에 또 에릭이네요. 봐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23살 형이 저를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누가 따라해요? 바로 에릭이가 따라해요. 동생이 또 바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워요. 이게 다 따라한다니까요. 에릭은 또 정말 애기라서 다 따라해요. 진짜 어떤 짓을 해도 다 따라해요. 이게 애기들이 가진 그런 특성이거든요. 뭐든지 따라하잖아요. 그 이런 걸 하니까 에릭이 또 재밌어 보이니까 또 와서 바로 따라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He needs some milk. 선우 아. 저딴 면접 봤어. 아 아. 맛있어? 귀여워. Thank you. 뮤비처럼 한번 걸어나가봐. 오! 야 멋있어. 들어와봐. 오! 나 해봐봐. 엄청 멋있는데? 나 해봐봐. 잠깐만 없어진다. 어 들어와봐. 뛰어들어.
자꾸. 저는 이만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 내게만 스며들어. 오! 야, 야, 너무 멋있다. 손이야,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거기서 준비. 멀리 떨어져 가야 돼. 아, 그거 무시하고 그냥 멀리 뛰어가. 어, 그렇게. 그냥 가까이 생각해, 가까이 되지 않게. 오케이, 오케이. 자, 내가 켜줄게, 켜줄게. 가까이부터. 시작! 안 돼! 야우, 야우. 제가 또 큐브를 또 1분 안에 맞출 수 있잖아요. 라수제비 먹고 싶다. 아, 라수제비 먹고 싶다. 제가 라수제비 진짜 잘 끓이거든요. 헝아들한테 물어보세요. 헝아들, 헝아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라수제비 진짜 잘 끓여 먹거든요. 아, 그리고 또 더비, 어제 제가 또 쇼파에서 잠들었는데 선호가 안 깨워주고. 아, 맞다. 그리고 더비, 뉴형이랑 어제 제가 막 애교 부렸는데 막 싸운다. 아, 맞다. 그리고 더비, 그리고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아, 오늘 무슨 일이죠? 아, 4월 1일. 아, 맞다. 그리고 더비, 제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큐브 나 맞추세요. 맞추고 있잖아. 여러분, 어제 제가 올린 선우야를 보셨어요? 아, 선우 특징을 몰랐네. 선우 특징. 아, 그리고 제가 또 셀카 찍을 때 이렇게 찍어서 처음 올릴 거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각도로 이렇게 해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손으로 서로 반대 쪽 볼 터치 해줘. 그니까 야, 나 에어컨 아까 껐어. 왜? 아니, 아까 선우가 오후에 도착하자마자 여기 자는 거예요. 자면서 막 추워가지고 막 떨면서 자는 거야 말이야. 야, 나 땀 엄청났는데. 나는 에어컨을 아니야. 추워서 끄고 싶은데 어떻게 끄는지 몰라. 아, 근데 너 아까 잤을 때 여기서 막 이불 막 깨는 느낌 막 덥고 막 춥다고 막 이랬어. 아, 내가 꺼졌지 에어컨. 오, 배려남. 자, 안녕하세요, 선우 카메라맨입니다. 네, 예쁘게 나옵니다. 주위에 꽃들이 있기 때문에 영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죠? 손은 항상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어요. 친구가 있어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특이한 친구가 있어서 좋아요. 딱 잡아, 딱 잡아, 딱 잡아. 보이지? 어.